지난 2019년 11월 국내 격투기 단체인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13에서 열린 태권도 대 쿵푸 경기 혹시 보셨나요? 이날 태권도를 대표하여 경기에 나선 하운표 선수는 무려 1라운드 2분 37초 만에 뒤차기로 살벌하게 중국에서 온 쿵푸 파이터를 KO시키고 깔끔한 승을 챙깁니다. AF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경기의 조회수는 매우 짧은 시간에 100만 뷰를 넘긴 만큼 큰 이슈가 되었죠.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인 하운표 선수는 태권도를 베이스로 한 44전 33승, 승률이 75%나 되는 강력한 킥복서입니다. 하운표 선수는 태권도 스타일의 킥을 구사하는 만큼 매경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재미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운표 선수는 일반적인 입식 타격 선수에 비해 킥 공격의 횟수가 3-4배나 됩니다. 이렇게 그는 귀하고 화려한 격투 스타일을 갖고 있는 덕에 관객들의 환호성이 늘 따라다니는 진정한 꿀잼 파이터라고 할 수 있죠. 못 믿으시겠다면 하운표 선수의 과거 경기들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하운표 선수는 라이트 헤비급의 토네이도, 주만기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 선수들과 함께 대무팀 카이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만기 선수의 경기는 저희 채널에 두 차례나 소개된 적이 있는데 조회수를 합산하면 200만 뷰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선수도 굉장히 화려하고 재미있는 선수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상황이긴 한데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태권도 발차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준 화려한 발차기의 하운표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3년 4월 14일에 태어난 하운표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단 운동이 체질에 맞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하운표 어린이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자신의 생각을 크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자신의 꿈이 축구선수라고 말하는 것조차 쑥스러워 초등학생 5, 6학년 때까지 장래의 희망을 적어야 할 때 요리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1이 된 하운표 학생은 당시 태권도 도장을 다니던 한 친구의 추천으로 함께 도장을 찾았습니다. 태권도를 체험해보고 하운표 선수는 바로 그 매력에 푹 빠지죠. 하지만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있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하운표 학생의 재능을 알아본 관장님은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전설이 시작되네요. 그리고 하운표 학생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합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1등을 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하운표 선수처럼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학교 선수부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실력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심지어 하운표 선수에게 진 학생들은 체육관 학생한테 지면 어떡하냐 라는 이유로 집합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천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역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엘리트 선수들과 운동량부터 틀렸던 하운표 선수는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경의 격차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운표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관장님 역시 그가 선수부로 들어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하운표 선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운동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낀 부모님은 하운표 선수에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하운표 선수는 자신의 꿈을 위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죠.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하운표 선수. 그렇게 그의 새로운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열정과 절박함이 혼합되어 하운표 선수는 운동 외엔 아무런 딴 생각도 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합니다. 하운표 선수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체육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따라잡으려면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죠. 고등학생 선수로서 하운표 선수는 인천 대회에서 여러 번 1등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냅니다. 2001년
고3 때 인천 대표로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8강전에서 복숭아뼈 인대가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말죠. 인대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단순한 잔부상으로 생각하고 하운표 선수는 다음 날에 열린 준결승전에 그대로 출전합니다. 고통을 참고 준결승전과 결승을 모두 이겨버린 그는 부상당한 상태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별 생각 없이 계속 운동을 했는데 옆에서 걱정이 된 후배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하운표 선수. 그리고 그는 그렇게 뒤늦게 부상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수술 때문에 고3 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체육관 출신으로 전국대회에서 이례적으로 1등을 기록한 하운표 선수. 그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했던 만큼 부상은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운표 선수가 처음 1등을 했을 당시 유명한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였죠. 하지만 부상을 당하고 나니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 역시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당시 한 지방대에서 장학생으로 오라고 러브콜을 보냈으나 하운표 선수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하운표 선수의 태권도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전 인터뷰 때 하운표 선수는 이때 선택이 굉장히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줄 선배가 있었다면 삶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후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움직이라고 조언해준다고 합니다. 운동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던 와중 충주 무술축제에서 턴 상단으로 KO 장면을 만들어낸 유명한 선수이죠. 당시 킥복싱을 하고 있던 정국환 선수의 도움을 받아 하운표 선수도 킥복싱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는 2007년 하운표 선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킥복싱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주먹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경기에 출전했다고 하죠. 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링 위에 오른 하운표 선수는 고등학생 선수에게 제대로 두드려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한 하운표 선수는 같은 격투 스포츠라도 룰이 다르면 기술은 물론 운동법 자체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겸손한 하운표 선수는 자신과 붙은 킥복서들이 태권도 발차기에 익숙하지 않아 결과가 좋았다고 설명했지만 프로 킥복서로 전향한 하운표 선수는 프로 초기 때 거의 모든 경기를 KO로 이긴 만큼 링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국내 킥복싱계에서 꾸준히 성적을 낸 그는 미들급 한국 챔피언까지 등극하죠. 아, 하지만 참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운이 없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르메 컵으로 알려진 단체에서 산타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영록 선수를 꺾고 킥복싱 선수로서 첫 타이틀 벨트를 따지만 다음 시합에서 팔이 부러져 1년을 쉬게 되고 복귀전으로 K1 아시아 맥스 선발전에 호기롭게 출전합니다. 박동화 선수와 붙지만 저번에 부러졌던 그 팔이 또다시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부상과 재활로 수년을 흘려보내고 컴백을 준비하지만 이번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터집니다. 아, 나레이션 하면서 정말 제가 혈압이 다오르네요. 운동을 접고 막노동을 하던 하운표 선수. 하지만 체육인의 본능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운동을 다시 한번 잡지만 중요한 시기에 또 다치고 말아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운표 선수는 은인이라고 표현하는 김경윤 관장님을 만나죠. 참고로 김경윤 관장님은 현재 저희 채널에서 격투기 용품 나눔 이벤트를 할 때 협찬을 해주셨던 격투기 용품 업체 주투코리아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하운표 선수는 김경윤 관장님 밑에서 안 다치는 법, 주먹을 맞는 법, 때리는 법 등 디테일한 부분을 교정해 나가며 완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명경기이죠. AFC 13에서 뒤차기로 쿵푸 파이터를 KO시키는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태권도를 대표하여 태권도 발차기를 이용해 승리한 만큼 그 의미가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하운표 선수는 태권도가 절대 약한 것이 아니며 문제는 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태권도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굳이 킥의 파워가 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킥복싱에선 점수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확실한 승리 방식인 KO를 노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발차기를 어떻게 연습하냐의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기가 태권도와 쿵푸의 대결로 마케팅된 만큼 헌표 선수는 태권도 발차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상대 선수의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헌표 선수는 뒤돌려차기를 준비했지만 경기 3일 전 비자 문제로 상대 선수가 갑자기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새롭게 잡힌 상대는 키가 작은 선수라 헌표 선수는 뒤돌려차기에서 뒤차기로 전략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그는 준비해온 뒤차기로 깔끔한 KO승을 챙깁니다. 참고로 하운표 선수는 최근 이렇게 멋진 경기를 만들어냈지만 하운표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재미있어진 데에는 매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몽골에서 온 뷰렌 조릭 선수와 KTK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막 체육관을 오픈했던 하운표 선수는 혹시라도 부상을 당해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걱정되어 나름 몸을 사리며 얍삽하게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뷰렌 조릭 선수가 두 번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운표 선수는 상대 선수가 감점을 받았으니 판정으로 가면 자신이 무난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사리죠. 하지만 알고 보니 감점을 받으려면 한 라운드의 경고를 두 번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운표 선수는 경기를 통틀어서 경고를 두 번 받으면 감점인 것으로 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판정으로 가서 패배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 경기 이후로 하운표 선수는 절대로 경기에서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운표 선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경기이죠. KTK 광주에서 열린 매치입니다. 일본에서 온 모리고타로 선수에게 주먹만 쓰고 이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하운표 선수는 자신의 장기인 태권도 킥을 활용하지 못해 평소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운표 선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관장님께서 너무 자신감 있게 가르쳐주셔서 순간 자만했다고 말했죠. 역시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 경기들이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경기들인데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다니 정말 엄청나게 겸손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기와 경험을 통해 이젠 상당한 경력을 쌓은 하운표 선수입니다. 하운표 선수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강좌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하운표 킥킥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하운표 킥킥킥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한때는 자신의 꿈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성적이었던 아이 하운표 선수는 이제 대중들에게 KO 선언을 하는 멋진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운표 선수는 앞으로도 상대 선수를 미리 분석하고 경기 전에 이 선수에겐 이런 발차기가 잘 통한다. 내가 이 기술로 KO 시켜주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매 경기마다 KO를 예고하고 자신이 한평생 터득한 발차기 노하우의 강함을 증명하고 멋있게 은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태권도가 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화려한 발차기의 태권도 베이스 킥복서 하운표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발차기가 너무 화려해서 방송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네요. 유튜브 채널 하운표 킥킥킥 잊지 말아주시고 검색해 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